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주제는 위대함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것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나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가난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모두가 위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위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위대함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바로 위대한 것이었어요. 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었다는 거지요.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바로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비밀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몰랐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신 것, 즉 하나님과 죄인되었던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열렸고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우리를 짓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지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서 쳐넣든지 아니면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사울이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 사명, 다시 말씀드린다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을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받은 은혜가, 받은 직분이 은혜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장로의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권사의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집사의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자가 맡은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자신이 가장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환경이 자신을 억압하고 짓누르지만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사실을 깨닫게 깨우치는 지혜와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여하심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엄청난 축복 속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늘밖에 감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식적으로 초대받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 또 확신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즉 우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받음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나와서 정말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쉬운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힘입어 담대함과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13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이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옥중골 고통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전지전 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당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어려우신가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궁핍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즉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보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우선 깨달아줘야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 내 대신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솔로몬 왕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의미가 뭘까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유대인의 하나님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처음에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족속들이 다, 속속들이 다 하신 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는요, 마이크는 왜 존재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 마이크는요, 제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요. 이거 아무리 금딱지를 만들어놔도 예, 소리가 크게 들리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병이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게 고장나도요 금방 고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환경과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은 우리의 속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숨어서 뭐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보는 것은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겉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속사람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 사람과는 다른 건데, 그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속사람은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활동하는 인격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 즉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겉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장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속은 어떻지? 생각이 어떻지? 의지와 감정이 활동하는 인격은 어떻지? 지금 겉으로 보기에만 잘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속사람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겉은 멋있고 예쁜데 속은 어떠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죠. 그래서 어때요? 작은 일에 상처받잖아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낙심하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병이 든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핑계대요. 비교의식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도 멋있고 예쁜데 속사람이 연약해져서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함께 모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육체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동시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많이 보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19절 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무한한 긍휼이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 깊이는 어떻고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실 정도라 하나님의 깊이가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는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를 드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높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주의 성령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기를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높은 학교를 나와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그에게 부귀영화까지 얹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구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크고 높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특권도 함께 허락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시도록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